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죠.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아멘을 네. 다 하신 거죠? 아멘을. 네. 그럼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죠.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의 세례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주는 그런 세례, 물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주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끄는 그런 물 세례를 자신이 먼저 베풀면서 이후에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성령 세례도 또 완전한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나 또 그들이 쓴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 그 독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죄된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회개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회개하면 금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도 내가 그 몇 가지 죄를 지었긴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정죄와 교만의 죄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된 마음을 갖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근본 뿌리가 상하면 가지와 열매도 상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인 본성 자체가 부패한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회개라는 책에서 죄를 깨닫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했을 때에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시편 기자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아까 성령 세례 다 받으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성령 세례 받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를 내가 못 받았다, 못 받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쉽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믿음 위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회개가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동시에 성령 충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네요. 몇 분 안 들어서. 그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사람들이 흔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온갖 기적과 또 은사들이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성령 충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기본 개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성경이 알려주는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께서 특별한 때에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성령이 그 다윗에게는 크게 임하셨던 반면에 사울 왕에게서는 그 성령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사람에게 자유롭게 출입하셨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가 성령님 그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출입을 하셨던 때가 구약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사실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따로 더 충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저 그분이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신가?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히 계신 성령님을 모른 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지셨죠? 계신 거는 아는데 내가 그렇게 계신 거를 알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조금 마음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죄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고 다시 나가실까요? 얘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나가시지는 않습니다. 못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가시지는 못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너무 귀하고 훌륭한 권사님이신데 처음 오셔서 제자 훈련 받으시고 수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자신이 춤을 좋아해서 클럽에를 자주 갔는데 하루는 춤을 추는데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가 이게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도 이분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주님께 죄송하니까 춤을 추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이렇게 돌리고 춤을 추셨다고 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춤추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마음에 걸리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죠. 함께 춤을 추시면서 얼마나 좀 민망하셨겠습니까? 클럽에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흔들어대는데 그것이 성령님은 민망하시죠. 근심스러워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귀한 권사님 되셔가지고 클럽과 시간인데도 수요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가만히 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죄를 따르려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그가 괴로움 가운데 성령의 근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근심을 동일하게 느끼고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더 이상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완전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볼 것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상태가 여러분 한 번만 목마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일어나면 목마르고 빵을 먹으면 목마르고 더워지면 목마르고 또 긴장하면 또 목말라지고 계속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마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반대의 생각을 주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잘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여기 오실 줄은 제가 몰랐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되게 망설여지는데요. 가끔, 지금은 안 하고 예전에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싶고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들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그럼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잘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어딘가에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조금 여유를 부리고 좀 쉬려고 하면 마음에 금세 세상과 또 일상의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마시다가 더 메마르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 와서 마심으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그 마시는 물은 이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충만하신 성령님은 어디로든지 흘러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을 자신 안에만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로 흘러가시는지 잘 주목하고 따라가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도 사역 다 하시죠? 저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사역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면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하는 마음과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을 잘 이어가려면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로는 교회 학교가 좀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주차봉사하고 교회 학교 요 두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방탕한 것이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를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거나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있죠.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모든 삶을 탕진하고 끝간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방탕한 삶, 탕자의 삶이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탕한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했으니까 이 방탕의 반대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그렇게 구하되 단순히 그냥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악됨과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입술에 수출되어서 그 죄악을 모두 불살라버렸죠. 그리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압도해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죄악이 다 불살라지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셨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보면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은 평소에도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은 이렇게 한두 사람 또 한두 집회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한 가지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말 찰스 피니가 한 직물공장 지역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직공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 도시 전체와 지역 사람들은 그가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빛을 운반하고 다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다. 성령의 임재가 그를 통해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신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내용을 쓰고 그 밑에 토미테니, 그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테니 목사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제 주위에만 모여도 하나님 당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다스림 받는 것을 넘어서 압도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 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이사야와 같이 큰 능력의 종으로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귀한 통로로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채우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지금 믿는 수준으로, 지금 기도하는 수준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저의 마음을 전심을 드려서 아버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나의 심령과 나의 거룩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거룩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순간, 아버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아버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는 곳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넘어서 압도하시는 성령 충만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회개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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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에 불러 우리의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취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다 불태워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과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 아버지와 이사야가 아버지와 주님 그 입술에 숯을 내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모든 죄가 사라졌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와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만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을 조심하게 내고 하나님 남을 헐뜯는 것에서 남을 세워주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오 주여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그것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제가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한두 가지 죄 정도가 아니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썩어있고 부패하였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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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는 심령 위에 회개하는 믿음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며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를 아버지여 주님 기도 제목을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여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아버지 충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를 부소서.